삼방 기경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우 삼보자존께서는 진여의 청정복께서 반갑습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법보종찰 해인사 부산 포교당 주지 법담 대휘입니다. 저희 절 해인사 부산 포교당은 20여 년 전 해인사에서 출연하고 또 많은 불자님들의 화주로 시주로 창건된 절입니다. 구남역에 위치하면서 도심 포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도 성취가 잘 되는 도량으로 유명합니다. 스님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불자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성취가 잘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들께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움츠러들고 힘드시겠지만 불자라면 응당 기도로 수행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셔서 이 힘든 코로나 극복 다 같이 이뤄내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불교의 미래에는 영상포교가 꼭 필요하거든요. BTN 불교 TV 붓다회에 가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상포교를 하는 것은, 법공양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자님들께서 동참하시는 월 10,000원 커피 한 잔 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부따의 회원이 되어주시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선망조사님들을 위해 가장 큰 법공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BTN 불교 TV 찾아가는 법회를 우리 절 해인사 부산 포교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어 달 전에는 제가 이제 라디오 녹음을 하고 왔어요. 오늘이 TV 데뷔 처음이라 하면 그때는 방송 데뷔 처음이죠. 라디오 녹음을 했으니까. BTN 라디오 울림, 김민정 아나운서 보살님이 진행하는 이제 울림 네트워크라는 프로였어요. 대담 형식인데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B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거나 유튜브에 BTN 대유스님을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불교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방송을 마치고, 그때 라디오 녹음을 마치고 오늘 법회가 있기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라고요. 생각하다가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할 만한 주제를 하나 찾았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성취되는지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잘 성취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예, 궁금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시면 본문 바로 마치려고 했는데 방송이고 뭐고 예. 다들 궁금해 하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절에 갈 때를 떠올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간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무언가 인생이 괴로워서 어려움이 많아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승진 문제, 또 어떤 게 있으면 사업 문제, 부부 문제, 매매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사찰을 찾게 되죠. 절을 찾아서 스님을 뵙고 친견하고 삼별을 탁 드리고 난 뒤에 스님 이런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스님께서 보통 뭐라 하십니까? 기도해라 하시죠. 다 아세요? 기도해라고 하세요. 기도를 해라고 하는데 근데 막연히 기도하면 성취된다라고 하시지 왜 기도가 어떤 원리로 성취되는지 또 기도 성취를 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은 설명들을 잘 안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 기도 성취의 원리와 그 기도 성취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합장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업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다. 예, 내리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악업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겁니다. 전생에서나 금생에서나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선업, 이 선업들이 넘쳐나는 사람은 개발 제한으로 묶인 땅을 사도 개발 제한이 풀려서 이득을 보게 되고요. 또 홧김에 술병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도둑이 맞아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습니다. 또 상장 폐지하기 직전에 주식을 샀는데 반등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쳐서 이득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악업이 나의 앞길을 꽉 막고 있는 사람은 평소 모의고사 만점이라서 평소 제 실력만 발휘를 해도 원하는 서울대 뭐 어떤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는데 하필 수능을 보는 날 장염에 걸려서 시험을 못 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 푼 두 푼 어렵게 힘들게 모아서 겨우 전셋집 하나 장만했는데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바뀐 집주인이 먼저 근저당을 설정해버려서 내 전세금을 못 찾게 돼버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로 든 이런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들 살아오시면서 마치 기적처럼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인데 술술술 풀리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꼬여가지고 계속 어긋나기만 하는 일들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선업과 악업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선업과 악업이 닥쳐오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업과 악업을 동시에 짓고 살기 때문에 선업이 닥쳐올 때면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고 반대로 악업이 닥칠 때면 꽉꽉 막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업이야 좋으니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럼 이제 막힌 악업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힌 악업을 푼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성취될까요? 불자님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지요.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장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발언이 같은가? 둘째, 발언이 간절한가? 셋째, 발언에 따른 노력을 하는가? 네, 내리십시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발언이 같은가입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약사 부부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약사 시험을 보는데 몇 년째 계속 떨어졌다고 해요. 이 아이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처럼 약사가 되는 것이에요. 또 부모님 또한
아이가 엄마 아빠처럼 약사되기를 발언을 합니다. 이 경우가 발언이 같은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부모가 자신의 체면을 위해 또는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의 희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강요하고 또 그것을 성취되기로 발언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 성취가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기도와 남을 위해 하는 기도의 힘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망자 천도를 위해서 흔히 독송하는 지장경, 지장경에도 보면 내가 지장경을 독송한 공덕의 7분의 1은 망자에게 가고 그 7분의 6은 본인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마음에 드는 옷을 사서 자식에게 입으라고 주는 것보다 자식이 본인 스스로 원하는 옷을 골라서 입을 때 어떤 옷을 더 자주 입겠습니까? 그렇죠. 예예, 본인이 사서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발언이 간절한가입니다. 사실 정말 이제 간절해서 절에 기도를 올리는 경우에는 별다른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도 성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에 기도를 하러 오기까지 절에 기도하러 가는 마음을 내기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면서 이제 악업이 소멸되기도 했고 또 간절함이 엄청 커지면서 넘치기 직전인 경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사 부부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약사 시험이 로스쿨처럼 제도가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시험을 쳐서 약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뿐만 아니라 거사님까지도 간절해져서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죠. 이런 경우는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더 큰 성취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 불자님들께서 올리는 기도를 보면 크게 간절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좀 불편한 게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올리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성취가 쉽지 않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 목숨과 바꾸더라도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하는 정도, 이 정도 되면 진짜 간절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모인 이래 한 100여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기가 요즘 세상에는 어렵다. 이 왜 발언의 간절함이 중요한지는 이 사람의 마음의 힘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아기가 트럭에 깔려서 1톤 트럭을 들어 올린 아기 엄마 같은 이런 기사를 접합니다. 예. 여기에서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마음의 힘이 불가사의함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죠. 끝으로 세 번째는 발언에 따른 노력을 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처음 말했다시피 절에다가 돈만 내고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지,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스님의 기도로 발언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대를 들어가려는 학생이 목표를 잡고 서울대 상의학과를 목표로 잡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이 학생은 정시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어렵겠죠. 하루 10시간 공부, 결코 적은 공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상의학과는 어렵겠죠. 뭐 타고난 천재라든가 아니면 특기자 정령 수시를 통한 그런 게 아닌 수능으로 가는 정시로는 하루 10시간 공부해서는 가기 어렵습니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뭘 해보자. 음식점, 뭐 체인점, 장사지요, 장사. 장사한다고 탁 열어만 놓고 있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우르르 몰려옵니까? 네, 아니지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라 그랬죠? 예, 다 기억하시네요. 악업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업장의 두터움이 다른데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업장 소멸이 빠를까요?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이 업장 소멸이 빠를까요? 당연한 거죠. 예. 같은 사람이라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업장 소멸이 빨라집니다. 업장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불자님들이 원하시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다고 느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절을 깨알 자랑하고 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절은 기도 성취가 잘 됩니다. 우리 절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스님인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불자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우리 절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기도를 제대로 참석해 보신 분들은 제 말 뜻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이 기도를 잘 성취하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도 합장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발언이 같은가? 둘째, 발언이 간절한가? 셋째, 발언에 따른 노력을 하는가? 네, 네, 내리시고요. 요 세 가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질문할 겁니다. 이제 기도 성취의 원리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불자님들이 이대로만 기도하시면 바라시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사이비 교주에 불과합니다. 사이비 교주라는 거죠.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알고 실천해도 허황된 발언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든지 우주가 소멸되게 해달란다 이제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든지 이런 허황된 발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불자님들이 바라시는 거의 대부분의 발언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성취를 위해 이제 우리 절을 찾는 불자님들께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2시간 이상씩 100일 동안만 기도하시면 웬만한 기도는 성취된다라고요. 또 간절한 경우에 하루 8시간 이상씩 100일 동안 기도하시면 거의 다 성취하실 수가 있다고요. 또 목숨과도 바꾸어도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기도가 있을 때는 잠을 자지 않고 7일간 또렷한 정신으로 기도하시면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법문을 들으시고 많은 불자님들께서 실천하셔서 많은 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 성취하는 법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절 이름이 무엇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에서 20m만 걸어오면 앞에 딱 정면에 고개 들면 해인사 부산 포교당이 이제 옥상에 딱 보이지요. 예.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에서 20m. 예, 라임 참 좋습니다. 우리 절이 해인사 부산 포교당인 만큼 해인사 큰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출가 수행자를 배출한 집안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그 집안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 집안입니다. 일타 스님께서 이제 1999년도에 열반하셨으니까 올해로 열반하신 지가 21년이 되셨어요. 스님은 친가와 외가를 합쳐서 모두 43분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어요. 집안의 거의 모든 사람이 출가해서 스님이 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가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이야기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타 스님의 외증조 할머니이신 평등월 보살은 광산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삼형제를 낳아 기르며 유복하게 사셨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인생이 바뀌는 전환기를 맞습니다.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시름시름 앓던 끝에 죽어버립니다. 남은 새 아들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일본에서 솜털기계 한 대를 들여와서 공주 시내 한복판에다가 솜털 공장을 차려요. 그 공장이 얼마나 잘 됐던지 새 아들이 8시간씩 3교대로 하루 24시간 공장을 멈출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주 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모든 목화가 그 공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산더미처럼 쌓이는 목화는 솜털 기계를 통해서 쉴 새 없이 소미되어서 나왔고, 그럼 공장에는 솜이 잔뜩 쌓이면 집에는 뭐가 쌓입니까? 돈이 쌓입니다. 불장인들. 돈이 많이 쌓여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사시던 평등월 보살이 막내 아들 집에서 머물 때 일입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이 탁발을 나오셔요. 그 스님을 뵙는 순간 평등월 보살님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거예요. 인연이었던 거지요. 스님이 어찌 저리도 잘생기셨을까? 마치 관세음 보살님 같구나. 비구니 스님에게 크게 반했어요. 그래서 큼직한 바구니에다가 쌀을 한가득 퍼서 스님의 걸망에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그때까지 할머니를 가만히 보고 계시던 스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할머니, 세상 사는 재미가 아주 좋으신가 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좋다마다요. 우리 아들 삼형제가 워낙 효자들이라 얼마나 잘해주는지 재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주 자랑까지 끝없는 자랑이 끝이 납니다. 묵묵히 듣고 계시던 스님께서 입을 여셔요. 할머니, 그렇게 세상 일에 애착이 많고 집착이 많으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나고 싶지 않아 괴롭고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되면 죽어서 구렁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쩌시려고 그러셔요? 아이쿠 구렁이라니! 두고 가는 재물이 아깝고 두고 가는 쌀이 아까워서 죽어서도 쌀떡을 칭칭 안고 있을 구렁이. 할머니는 이 구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머리가 하늘로 홀로리 치솟아버립니다. 아이고 스님, 구렁이라니요. 이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렁이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미 늦었습니다. 벌써 구렁이가 다 되어가고 계셔요. 지금에 와서 저에게 매달려 보신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구니 스님의 이 한마디에 평등월 보살은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았거나 힘들게 일궈놓은 재산을 단념하거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스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니 합장하고 바랑을 짊어지시고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리셔요. 할머니가 포기했을까요? 예, 포기했으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겠죠. 할머니가 포기할 수 없어 스님에게 계속 매달립니다. 스님,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머무시면서 구렁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할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할머니가 옷자락을 자꾸 안 놔주니까 방으로 스님이 들어가세요. 들어가긴 했는데 운목에 자리를 딱 잡고 앉으셔가지고는 벽을 보고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스님 말씀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등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새벽이 동이 텄어요. 스님께서 스르륵 보러 앉으십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살님, 정말 구렁이가 되기 싫으십니까? 제가 구렁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든가 극락에 가게 해주십시오 스님. 그러자 스님께서 극락세계에 가려면 행실부터 바꾸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만 부르십시오.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셔야 합니다.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셔야 해요. 할머니 쉽게 이해를 못하셔요. 스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스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 나이가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이웃집에도 놀러 다니지 마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집안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들 집에 방 하나만 차지하고 앉아서 죽을 주면 죽을 먹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그러시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셔야 합니다. 세상 일은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놓아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는 볼 일이 끝났고 오직 극락세계에 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아미타불을 부르되 지극정성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할머니께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다짐을 받은 스님께서는 이제 삿갓을 이렇게 들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거시고는 걸망도 그대로 두시고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가셔요. 할머니는 스님께서 화장실 가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다 풀어서 찾아봤는데도 그 스님을 봤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분은 문수보살이 틀림없다. 문수보살께서 나의 정토 왕생을 이끌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분명하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할머니는 방에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스님 삿갓하고 바랑을 걸어두고 아침이 되면은 삿갓과 바랑을 보고 절을 몇 차례 올린 다음에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기 시작을 하셔요. 이리 해서 집안일이나 다른 일에 관심이나 간섭을 완전히 끊고 독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른 지 10년 만에 앞날을 훤히 내다보시는 신통력까지 생기세요. 어머마, 오늘 손님이 다섯 분이 온다. 밥 다섯 그릇도 준비해라. 이러면 끼니 때가 돼서 다섯 사람이 와요. 얘들아, 오늘은 몹시 조심해야 한단다. 너희들 공장에 화기가 미치고 있으니 오늘은 공장을 돌리지 말고 물을 준비해 두거라. 위험하다. 이러시면 그 말씀대로 오후가 돼서 옆집에서 불이 나버려요. 공장이 무슨 공장이라 그랬죠? 솜공장. 불에 잘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옮겨 붙으면 그날로 공장 끝나는 거예요. 문 닫고 부도나는 거죠. 그런데 물을 준비해뒀기 때문에 그물 가지고 옆집에 불 나자마자 얼른 가서 껐단 말이에요. 위기를 넘긴 거죠. 일타스님 부모님의 결혼도 평등월 보살님 말씀에 따른 거예요. 하루는 할머니께서 큰아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30리쯤 가면 운천이라는 마을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을 김창성 씨네 둘째 아들이 너희 딸 상남이와 인연이 있으니 가서 혼사를 이야기해 보거라. 그러세요. 상남이가 일타스님 어머니셔요. 예. 이렇게 외중조 할머니의 신통력으로 일타스님의 부모님을 결혼까지 시키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께서 갑자기 문수보살을 부르셔요. 그 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인근에 마곡사에 태어큰 스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스님께서는 문수보살을 부르시는 것도 좋지만 나무아미타불을 10년을 부르셨으니 끝까지 아미타불을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날의 일을 자꾸 예언하시다 보면 자칫하면
마귀에게 잡혀가는 수가 있으니 예언은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할머니는 큰스님 말씀대로 예언도 삼가하고 다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니다. 그러시다가 83세의 나이로 천하하셔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이적이 일어납니다. 7일장을 지내시는데요. 매일을 온 집안을 뒤덮는 새빨간 방광이 있어요. 낮에는 이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요. 밤이 되면은 이제 마을에서 보면은 그 집을 뒤덮는 빨간 불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평등을 장례 치르는 집에 불났다면서 물통을 들고 찾아오는 거를 매일같이 했어요. 또 저녁에 문상객이 올 때 불을 켜지 않아도 대낮처럼 환했다고 합니다. 잘 안 믿겨지죠? 그런데 이 7일장을 지내는 동안 이 이적을 친인척들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무려 친가 외가를 합쳐서 43분이나 출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아까 기도 성취하는 방법 아직 기억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뭐였지요? 발언이 같은가. 평등월 보살님의 경우에는 본인 기도를 본인이 했으니 뭐 사람 간의 발언이 다를 일은 없었지요. 뭐 중간에 문수보살로 바꿔 부르다가 또 큰스님 조언으로 남아미타불을 계속 불렀으니 기도까지 같았으니 더 좋았지요. 남아미타불 부르셨죠. 두 번째 뭡니까? 네, 발언이 간절한가. 평등월 보살님은 죽어서 구렁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셨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지요? 네, 발언에 따른 노력을 하는가. 이것만 말할 것도 없겠네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방 안에서 남아미타불 연불만 했으니 노력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렇게 발언을 간절하게 많은 노력을 들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발언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 이야기가 좋았다면 절문 밖을 나가시면서 탁 이어 먹지 마시고 지우개 지우듯이 탁 이어 먹지 마시고 마음에 꼭 담아 두셨다가 실천을 잘 하셔가지고 기도 많이들 성취하시고 악업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없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법문을 한들 이렇게 불자님들이 오셔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BTN 불교 TV에서 이렇게 촬영까지 와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요즘 시대에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2600년 전처럼 걸어다니시면서 설법하시진 않으셨겠지요. 아마 BTN 불교 TV 같은 곳에 나오셔서 설법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불교의 미래에 관해서 BTN 라디오 울림 네트워크 녹음을 하고 왔다고 했었지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의 밝은 미래는 어려움으로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 간절히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훌륭하고 청정하신 이렇게 모신 스님들처럼 이런 스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불자님들이 그 기도 성취로 괴로움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밝은 미래는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점차 내리막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인도처럼 흔적만 남아서 문화, 역사로서의 불교만 남게 되겠죠. 또 BTN 불교 TV 같은 곳이 잘 발전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겠지요. 특히 BTN 부따회는 건물을 짓는 불사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중생을 교화하는 인재불사를 하는 것이지요. 아픈 이들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는 방생보다 더 큰 불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법공양입니다. 금강경을 보더라도 사구계를 들려주는 공덕이 얼마나 중요하면 부처님께서 직접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한 달에 만 원, 나를 위해, 나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돌아가신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위해 공덕을 짓는 가장 좋은 불사가 바로 BTN 부따회에 가입해서 뜻깊은 법공양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침 오늘 BTN을 후원하는 부따회 회원도 모집한다고 하니 댁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다들 작은 금액이라도 법공양에 동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으로 모두 합장하시겠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공덕으로 모든 분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소멸되고 어려움은 벗어지며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니라. 모든 악은 짓지 말며 여러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나. 무아미타불. 이 대인사 파고니 이 자리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대우 스님께서 참 법문을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처럼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때문에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성황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리 스님, 대우 스님의 영향인가 봅니다. 저희들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와서 보셨지만 정말 포교당이 나서 그런지 다 정말 안아주려고 그러고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 봉사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임이고요. 이런 것 등등 하나하나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고 정말 좋다고 정말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우리 절에 한번 오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정말 우리 젊으신 스님이 가르치는 불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도도 못하시고 모든 종교인들 다 마찬가지겠죠. 더군다나 우리 특히 불자님들, 우리 불자님들은 더군다나 개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장 절에는 못 가시더라도 이 코로나가 풀릴 때까지만이더라도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스님들은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기도로서 이 극복을 이겨냅시다. 화이팅입니다.